크리스마스에 펼쳐지고 있는 모비스와 KT의 4라운드 맞대결 2쿼터가 막 시작됐는데요. 턴오버로 첫 번째 공격을 무산시키고 마는 모비스입니다. 그렇죠. 전 1쿼터에도 모비스가 승책이 5개 나왔는데 지금 또 2쿼터 시작과 동시에 지금 턴오버가 또 나왔어요. 예. 자, 오늘은 뭔가 톱니바코가 잘 맞지 않는 듯한 느낌. 네, 심상치 않아 보여요. 네, 두 명의 외국인 선수 모두 뛰고 있는 2쿼터 블레이클리 하고 드는데요. 어렵게 볼을 올려놨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뭔가 지금 여의치 않았죠? 중심이 예. 좀 잃었는데 브레이클리 선수도 이 맥키네스와 맞대결 후에 약간의 꼬리를 내리면서 예. 에, 이게 지금 식사까지도 거르고 이 브레이클리가 어떻게 보면 위기에 지금 빠져있는 건데 예. 자, 이게 승리를 해서 이제 이 브레이클리도 어떤 자신감을 좀 가져야지만 KT가 연패에서 벗어나면서 좀 더 좋은 성적하고 맞물릴 수 있지 않느냐 예.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두 명의 외국인 선수의 시너지 효과 가장 많은 기대를 받았던 팀이 KT가 아닌가 그렇죠. 싶은데요. 하지만 기대만큼은 블레이클리와 심스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동근 샷클락 5초 2점 시동 사이드 두 개. 아, 이미 휘슬이 울렸습니다. 네. 선수들이 듣지 못한 상황이고요. 네, 그렇죠. 네. 관중이 워낙에 많으니까 지금 호각 소리도 선수들이 예. 네, 잘 들리지 않을 만큼의 아주 혼전이 일어났어요. 빅터가 본인도 한번 웃음을 지어봤어요. 네. 네. 자, 양동호 선수의 슛 동작이었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언급해 준 대로 이 팀 실책. 이 턴오버 자체가 경기당 11.1개, 최소 3위의 모비스인데요. 현재 벌써 6개를 기록하고 네, 그렇죠. 있습니다. 조금 턴오버가 실적이 예. 많이 지금 네, 진행이 되고 있네요. 양동근의 첫 번째 자유투 성공. 리포트의 첫 득점이었고요. 두 번째 시도는 불발입니다. 자, 어렵죠. 예. 지금 10분이 지나서 11분이 지났는데 지금 득점이 10점도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모비스 홈에서 이 자존심하고도 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블레이클리 1대1 시도 치고 들어갑니다. 월미 아, 이라클락의 블록슛 최창진 살려냈고요. 김영수의 서트럼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승훈의 리바운드. 아, 이라클락가 또 한번 자신의 위력을 골밑에서 발휘해봤습니다. 내각슛 버스버스 빅터 패스를 내주는데요. 이쪽에서 살려낸 양동근 빅터 또 한번 내줍니다. 에라클락 이번엔 해냈습니다. 직접은 빅터 선수의 저런 패스 누구든지 수수로 봤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렇게 골 밑에 좁은 공간에서 패스의 장점인 모비스라고 또 하나 네, 가장 이 좋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패스를 모비스가 하나 빅터 선수가 선보였다고 할 수가 있네요. 네. 빅터 선수와 에라클락 선수 일단 투맨 게임을 앞선 두 번의 시도에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었는데요. 네, 그렇죠. 세 번 만에 성공을 해냈고요. 그에 앞서서 아이라클락의 엄청난 블록슛이 나왔습니다. 결국 수비에서는 지금 조금 페이트가 앞서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예. 네. 또 한 번의 블록슛 이번엔 커스버트 빅터입니다. 지금은 빅터가 잘했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아, 그 브레이크가 운이 없네요. 네. 저게 지금 공간에 아주 그리고 빅터가 공격을 시도합니다. 스페인버버 아이라클락 살려낸 양동근 샤클락 8초 천대현 더블 클러치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창진이 볼을 살려냅니다. 조금 슈팅 각도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예, 여전히 아웃점쳐 주성민 패스를 해줬고요. 탑에서 와이드 오픈 조창진 그러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이 하나 터져줬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예. 그럼 아마 모비스가 계속해서 이끌려가는 양상의 시간이 줄어들 확률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예. 조창진 선수 다 던졌지만 아쉽게 빗나가네요. 예. 전준범 움직여주는 아이라클락 포착합니다. 페인트전 안쪽에서 패스아웃 전대현 한 걸음 다가섰고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팬들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한식 소리도 굉장히 커요. 그렇죠. 네. 그만큼 관중의 열기가 이제 뜨겁기 때문에. 예. 블레이클리의 훅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파울이에요. 블레이클리의 파울입니다. 첫 번째 게임 파울. 그렇죠. 뭔가 지금 브레이클리가 지금 초점이 많지 않고 테크니컬 파울을 했어요. 지금 브레이클리가 항의를 했기 때문에. 예. 지금은 브레이클리가 항의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본인이 그렇죠. 리바운드 하는 과정에서 예. 네, 상대는 지금 밀고 잡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떤 지금 변명이 필요가 없죠. 예.
울산 KT의 조동현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고요. 자, 자신의 훅슛이 실패한 이후에 네. 리바운드 과정에 루즈볼 파울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판정 이후에 공을 세게 플로어에 튀기는 동작이 그리고 이 동작까지도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브레이크리 선수는 쏠 때 파울이 아니냐 하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제스처를 했는 거죠. 예. 자, 박재영 아나운서가 또 하나의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하시죠. 네, 크리스마스 연패에 빠진 KT의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돌아온 조성민 선수인데요.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물어봤더니 그냥 그래요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컨디션이 몇 퍼센트가 올라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팀원들과 어떻게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제가 출전 시간이 길지 않은 것이 가장 걱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종천 코치님도요, 이틀 동안 조성민 선수와 몸을 맞춰봤는데 같이 운동을 해봤는데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고 실력은 아시다시피 정말 좋지만 그 실력 이외에 조성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선수들에게 큰 의지가 될 것 같다며 그 점이 가장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나 조성민 선수 오늘이 더 특별한 게요. 3월에 태어난 딸 을하양과 함께 보내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요. 오늘 꼭 이겨서 을하양과 기쁨의 포옹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포옹이 기쁨의 포옹이 될 수 있게 어떤 활약을 해줄지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코트 내외에서의 이 존재감, 조성민 선수의 그 아버지로서의 그리고 또 주장으로서의 존재감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네. 조성민 선수가 옴으로 해서 팀의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뛰든 안 뛰든 큰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조성민 선수의 오늘 이 출전은 사실은 KT로서는 의미가 있는 출전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네. 조성민 선수가 공교롭게도 이 크리스마스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앞서 짧게 언급해드렸듯이 출장 시에는 9승 9패 5할의 승률이었고요. 결장할 경우에는 3승 11패, 낮은 승률. 그러면서 KT가 최근 조성민이 나오지 못한 경기 7연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도 단면적으로 나왔지만 이 브레이크리의 부진. 예. 네, 지금은 뭐 브레이크리가 못했다는 것보다도 맥크니스와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맞대결에서 조금 눌린 그런 것이 지금 빅터와의 이 대결에서 한번 우위를 점하려고 자존심 게임을 한 것이 결국은 이제 본인이 약간 되지 않음으로 해서 네. 상처가 됐다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양정근이 자유투 성공을 냈고요. 전진범 석점 들어갔다 나옵니다. 대바오 조성민이 살려냈습니다. 석점 성공이었다면 다른 흐름을 탈 수 있었던 모비스인데요. 그렇죠. 이 모비스가 전진범 전시에 이런 것을 지금 심스가 아니라 클락이 이겨냈습니다. 네, 골 밑에서는 심스가 오늘의 지존이라고 할 만큼 긍정적인 예. 야투를 아주 메이드를 시켜주네요. 헤드점 올리고 있는 코트니 심스입니다. 네. 격차가 10점처럼 벌어졌습니다. 양동근 빅터가 어렵게 골을 잡아냈고요. 천대요 석점 시 꽂아 넣었습니다. 자, 왼쪽에서 전진범이 안 되니까 천대현 선수의 이 석점짜리 하나는 모비스의 분위기를 확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골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 21대 14. 박성호 필드에 있는 KT고요. 김현수. 대각점. 짐세게. 아이라크하게 막합니다. 2점 끝나갔습니다. 리바우더 빅터가 잡아냅니다. 외곽을 이제 심스를 이용하는 저런 인사이드 플레이는 좋지만 예. 외곽 선수들이 너무 이제 서 있는 것도 하나의 어떤 이제 동선의 문제가 되는 거죠. 전준범 이번에도 인앤 아웃. 오펜스 리바운드 전대현입니다. 전준범 오늘은 또 초반에 잘 들어갔었는데 빅터의 간결한 패스. 아이라 클락이 자이트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안면 부위에 충격을 입은 아이라 클락의 모습입니다. 오늘 빅터와 클락의 이 투맨 게임 패스가 굉장히 날카로운 그렇죠. 느낌이 있는데요. 아마 가장 그 2대 네. 그 삼각관계 그 패스를 잘하는 팀이 모비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네, 오늘은 이제 조금은 지금 외곽 슛하고 맞물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조금 고전하는 원인이 되네요. 아, 박상호 선수가 안면 부위를 쳤었군요. 네. 아이라 클락의 자유투 두 개. 박구영 선수를 투입하고 있는 모비스의 유재학 감독입니다. 네, 전준범 선수가 조금 야투가 빗나가니까 에, 박구영 선수를 교체를 했죠. 예. 아이라클락의 첫 번째 자유투는 실패.
클라크 선수도 오늘 걸려요. 예. 네, 결국 NG전에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을 지고 NG전에서 어떻게 보면 행운의 승리거든요. 그것이 이제 KG 시즌까지 연결이 되어 왔기 때문에 네, 그것이 오늘 선수들이 조금 뭐냐 하면 정신적으로는 회의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초반 야투 네. 성공률에서 그런 점들을 느껴집니다. 네, 그렇죠. 이 KT의 이제 기세가 예. 네, 오늘은 조성민이 팀으로 해서 다른 때보다는 풀리되는 것이 예. 오늘 모비스가 이제 모비스보다는 정신적으로 좀 앞서가서 이제 게임을 한다고 할 수가 있네요. 박상우의 트래블링 공격권이 모비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사실 7연패 기간 동안 1쿼터에 저조한 득점을 보였던 KT인데요. 조성민이 네. 복귀한 오늘 경기는 더욱더 많은 득점을 그렇죠. 상당히 만들어냈어요. 네, 좋은 활약을 펼쳤죠. 또 한번 빅터의 패스 더블 클라치! 아란 클라이 골 밑에서 하이라이트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조금씩 이제 KT가 흐물어지기 시작하는데 네, 여기서 더 추격을 허용하면 오늘도 게임이 예. 네. 아, 좋아. 아, 조성민의 패스를 심스가 덩크 슛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클라크와 천대현의 이제 스위치 미스. 예. 이것이 심스 선수의 인사이드 골밑샷을 아주 쉽게 오픈 찬스로 만들어줍니다. 조성민은 그런 타이밍 자체를 누구나 잘 아는 베테랑 선수인데요. 양동은 내줍니다. 빅터 빠르게. 아이라클락 이번에는 호비 맞지 않았습니다. 벌써 7개째 턴오버를 범하고 있는 울스턴 모비스입니다. 너무 지금 신체가 많이 나와요. 모비스가. 예. 조성민 스크린 플레이가 원활치 않습니다. 심스. 반대편 움직여주는 최창진인데요. 조성민 탑에서 어렵게 옆으로 전개하지만 역시나 패스를 길었습니다. 석공 전환! 아이라클락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후한다! 결국 이 덩크슛이 조정현 감독에게 작전 시간을 요청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KT가 못한 건 아니죠. 지금 정석적인 프레임을 했는데 이제 클라크 선수의 이 덩크슛 하나가 사실은 이 클라크 개인을 상당히 이제 높이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또 높아졌다는 거죠. 네. 네. 자, 이 턴오버 이후에 공격 전환 그렇죠? 아이라 클락이 많은 팬들 앞에서 화려한 덩크슛을 한 차례 시도해 줬습니다. 지금도 이 게임을 보면 빅터 선수가 욕심내지 않고 어시스트를 해주는 그런 2대2 게임을 잘한다는 것이 예. 모비스가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또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아, 오늘 벌써 커스버트 빅터가 어시스트를 5개나 기록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리바운드는 2개지만 어시스트를 5개나 기록하면서 팀 동료들의 득점을 완벽히 도와주고 있는 빅터의 오늘 역할인데요. 그런 점들이 추격에 불씨가 되면서 5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그렇죠? 자, 경기에 앞서서 크리스 선수를 맞이해서 박정환 선수가 모비스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네, 잘 나가는 모비스 선수들의 크리스마스는 어떨까요? 먼저 양동근 선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조금 더 특별하고 의미가 깊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뭐 농구 선수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크리스마스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장에 오셔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라도 뭐 크리스마스 반납하고 좋은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양동근 선수와 한지은 선수는 굉장히 가정적인 선수로 유명한데 오늘 만약에 농구를 하지 않았다면 한지은 선수는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은지도 궁금해요. 아들이랑 같이 크리스마스를 보낼 것 같은데. 뭐 하면서요? 그냥 가족끼리 다 어디 놀러 갈 것 같아요. 양동근 선수도 아마 어디 놀러 가고 싶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세웠는데 다 뭐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그리고 여기 핫하다고 아까 양동근 선수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전준범 선수도 올해 크리스마스는 또 최초로 올스타전에 선정이 되기도 했고 뜻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뽑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도 경기가 있는데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요즘 모비스가 굉장합니다. 오늘도 많은 울산 팬들이 이곳에 찾아주셨는데요. 팬들에게 일단 대표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가족과 함께 즐기는 크리스마스에 농구장에 오셔서 저희가 정말 재밌는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울산 모비스가 더욱더 분위기를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양동근 선수의 석점보다는 빅터 선수의 이 브락샷. 예. 이게 이제 심스 선수가 브락샷을 당함으로써 자신의 위기에 내몰리는 건데. 예. 물론 브레이크리가 다시 실수를 했지만 다시 브레이크리를 빨리 기용을 해주는 것이
네, 좋다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뛰진 않고 있네요. 양동근이 그 기세를 석점포로 이어줬고요. 격차가 이제 두 점차까지 좁혀졌습니다. 아, KT에게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휘슬이 울렸는데 볼과 상관없는 지역의 파울. 네, 전대현 선수죠. 전대현 선수의 오늘 경기 두 번째 개인 파울입니다. 네, 조성민 선수를 묶으려 그러면 결국은 뭐 아주 최선을 다 해야 되니까. 네. 조성민 선수가 아주 부지런하게 많이 움직여요 지금. 네. 네. 부산 KT는 현재 팀 파울에 걸려 있는 상황. 울산 모비스는 세 번째 팀 파울이었습니다. 인바운드 패스를 준비하는 조성민. 높게 뛰어주는데 어렵게 살려내나요? 몸에 맞췄습니다. 살려내는 심스. 라인 안쪽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양동근 반대편에 클락이 뜁니다. 양동근 속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직접 왼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지만 아이라 클락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아, 이게 급격하게 2쿼터에는 지금 게이트가 게임이 잘 안 돼요. 예, 동점을 만드는 울산 모비스. 아, 피싱 파울. 이 천대현 선수가 수비수인데 예. 예, 지금 파울 3개는 조금 많이 나왔죠? 예, 아, 지금 빅터 선수에게 파울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에 앞서서 양동훈 선수의 이 돌파 사실 아이라 클락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제공권에서 이제 북백 플레이를 성공한 아이라 클락이었고 모비스 다음 파울부터는 자유투로 허용하게 됩니다. 심스 박상호에게 반대편에 조성민이 있는데요. 심스를 선택합니다. 샷클락 3초, 2초, 김현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 최창진의 득점. 그렇죠. 지금은 뭐 마지막에 그 집중력을 KT가 양갑을 선수가 순간적으로 놓쳤다고 볼 수가 있죠. 이번에도 최창진이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잘해. 1대1 시도 빅터. 클락팩. 볼을 놓쳤습니다. 살려내는 빅터고요. 멀었죠. 천대현에게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9점 앞서 있는 KT의 공격. 전대현 선수도 그만큼 지금 체력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조성민 선수를 막 따라다니다 보면 지금 체력 소모가 오니까 저는 이제 야투 부정학은 거기하고도 맞물려갈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아, 심스에게 볼이 투입되는 과정 클라크 선수가 볼을 잡지 못하게 심스를 잡았는데요. 네, 그렇죠. 파울이 선언되면서 자유투를 준비하는 심스입니다. 팀 파울인 것을 제가 볼 때는 조금 착각을 했다. 예.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자유투 성공해내는 코트니 심스입니다. 이 쿼터 2분 16초가 남은 상황. 양팀 모두 팀 파울에 걸려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KT가 7위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6위하고의 게임차가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예. 예, 빨리 이게 승리를 함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간격을 좁혀 나가야 되는데 예. 예, 그렇지 못해야 되는 이제 아쉬움이 굉장히 큰 지금 7위권 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현재 6위 KCC와 정확히 6경기 차가 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양동근 스크린 반대편에서 마우스 패스 빅터 클라크에게 다시 양동근에게 전달됩니다. 문영희 선수 함께 움직여줍니다. 공간을 만들어주는데요. 빅터에게 전달됩니다. 샤이프라 3초, 2초, 아이라클라 정확한 포물선. 원래 크라크 선수는 외곽슛이 좋았던 선수예요. 네. 빅터 선수가 인사이드를 담당 허브를 해가지고 크라크의 외곽이 조금씩 이제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네. 이것이 이제 또 모비스의 또 하나의 특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아, 두 명 선수의 머리 위를 지나쳤고 네. 심스가 두 점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은 도움집을 들어왔지만 패스의 높이가 아주 좋았다는 거. 심스의 네. 높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패스인데요. 그렇죠. 오늘 심스가 어느덧 14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것도 남은 시간 1분 25초. 천대현 반대편으로 그러나 스틸 성공. 자, 득점까지 갔지만 결국은 다시 아, 네. 김현수의 날카로운 패스를 심스가 덩크슛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김현수 선수의 오늘 패스가 좋은 게 여러 개 나오네요. 다시 네, 6점 차. 네, 오늘 초창진 네, 김현수 선수의 이 패스는 아, 또 실책이에요. 네. 빅터의 패스는 조금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글쎄, 저것은 지금 안쪽 사이트가 좁았었는데 왜 안쪽으로 들어갔느냐. 예. 네.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는 빅터의 그렇죠?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벌써 9개째 턴오버를 기록하는 모비스고요. 네, 조금 지금 전반에 9개는 예. 많죠. 모비스답자는. 네. 네. 심스 짧게 내줍니다. 조성민 두 명 사이 패스를 내주는데요. 아, 이 패스는 무리였습니다. 아, 이거는 아주 뭐
크라코와 천대영 선수 둘이 다 중속 선수의 적점 봉쇄를 갔는데 예. 그 또 패스가 모비스 손에 걸리고 말았네요. 양동근 부드럽게 마우스 패스 그리고 빅터가 두 점으로 마무리 줬습니다. 빅터의 첫 득점이었습니다. 예. 조금씩 지금 벌어질 듯하면 따라가는 모비스인데 예. 20여 초 남은 리터터고 그러나 다시 한번 풋백 플레이 수행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죠. 클라크 선수가 도움 수비를 나갔기 때문에 네, 이 제공권 싸움에서 심수한테 자리를 뺏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네. 33대 20층 심수는 전반에만 18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원샷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는 양동근 그리고 모비스입니다. 이 쿼터 남은 시간은 4초, 3초, 2초, 1초. 빅터의 손을 떠난 곳 리네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1, 2쿼터까지의 승부는 33대 27 KT가 6점을 앞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세컨 쿼터에는 조금 모비스가 따라가는 듯한 양상은 보였지만 예. 결국 KT에서는 지면서 최창진 선수 또 심스 선수가 인사이드에서 아주 적극적인 볼 미슛의 정확도가 결국 KT가 리드를 하면서 끝난 전반전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네요. KT가 리드를 했다는 점 바로 이 선수의 복귀 그 존재감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조성민 그렇죠? 선수를 박지영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돌아왔습니다. 조성민 선수 지금 리드를 잡았거든요. 전반전 어떤 점이 잘 풀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좀 활발하게 자신감 있게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던 게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수비도 그 감독님 지시한 대로 선수들이 따라주려고 노력한 게 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쿼터 막판에 조금 퍽퍽했던 그런 공격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듣고 싶네요. 마커스 선수가 조금 더 집중력 있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선수들 다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후반전 또 정신 무장해서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7연패를 하고 그 연패 중에 조성민 선수는 벤치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동안 각오도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했는지 마지막으로 듣고 싶네요. 제가 부상으로 인해서 팀이 연패에 빠졌고 또 저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돌아왔을 때 그래도 조금이나마 선수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 중이거든요. 지금 오늘 전반전까지는 괜찮은데 후반전까지 쭉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반전에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반전은 KT의 리드로 끝이 났습니다. 크리스마스 매치 끝까지 어떻게 될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